2022년 투링상이 이더넷 발명, 표준화, 상업화에 대한 공로로 로버트 맥캐퍼에게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한 교수로서 이 수상의 의의를 해설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한테 로버트 맥캐퍼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더넷이란 기술도 익숙할 수도 있지만 일반 대중에는 실은 이것 역시 낯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넷이 뭐 어떤 기술인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네트워크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석사 논문에도 랜과 ISDN이 들어가고 박사 논문에는 인터넷이 들어가고 GT, AT&T, 스프린트, 텔레포니카 이런 통신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고 대표 논문 중에 하나가 통신 측정과 분석 이런 것이고 연구 분야는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더넷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더넷 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내놓은 로드맵입니다. 이더넷 기술이 맨 왼쪽에 있는 오토메이션에서부터 자동차 네트워크, 그다음에는 학교라든지 회사에서 쓰이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그다음에는 망 사업자들 간의 그 통신망을 만드는 기관망, 백본망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고 그다음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도 쓸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그 폰트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10기가에서 1.6테라비트까지 엄청난 속도를 지원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더넷 스피드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를 보시면 1980년대에 10메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0년 단위로 한 10배씩 통신망의 속도라는 게 10메가, 12메가, 13메가 이렇게 뛰지 않고 오더가 툭툭 뜁니다. 10메가, 100메가, 기가비트, 10기가비트, 100기가비트.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는 40기가, 100기가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800기가 1.6테라비트의 성능을 위한 노력이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이더넷이 인터넷하고 같냐?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은 들어봤는데 이더넷은 못 들어봤다 그러실 거예요. 둘이 다르냐? 그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쓰이는 인터넷? 인터넷도 어디서나 쓰이는데, 네, 이더넷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급은 아니고 인터넷은 이더넷과 셀룰러망, 무선망 이런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통합망의 개념이고 이더넷은 그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기술인데 진짜 어디나 씁니다. 이게 저희 집 무선 공유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벽에 전화 인터넷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대탑 뒤에 플러그 코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더넷이고 학생 책상 바로 밑에 저 빨간 선 3개 나와 있는 허블 통해서 또 저희 방에 있는 무선 공유기는 조금 고가에 좀 성능이 빵빵한 안테나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 집에는 요런 거 아직 안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대다 보니까 이 와이어링이 다안 보이게 바닥으로 들어가서 바닥으로 들어가면 저게 어디로 가느냐? 서버실 컴퓨터에도 서버실 앞면은 저렇게 깨끗하지만 뒤에는 저렇게 구질구질하니 많은데 저거 다 이더넷 케이블이고 이더넷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각 층마다 이런 스위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선실, 무전실, 전기 배선실에 가보면 이런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오후 2시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이런 모든 장비들을 연결해주는 케이블과 이 기술이 이더넷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계세요. 데이터 센터. 구글의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 뒷부분에도 전부 다 이런 이더넷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집에서도 쓰이고 자동차 안에도 이더넷으로 쓰이고 그다음에는 클라우드들,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게 망 사업자라고 생각하신대 SK 브로드밴드, LG U+, 집에 기가 인터넷 들어오잖아요. 그 기가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가 아까 봤던 스위치 같은 게 모든 아파트 건물의 지하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전화국 사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넘버 두 개의 전화국 구로 전화국과 해와 전화국도 이더넷 기술로 연결이 됩니다.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 이더넷을 설명하기 전에 제일 조금은 아주 기초적인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더넷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인터넷이 나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성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기술인데 인터넷은 패킷 스위칭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성공의 기초를 닦았는데요. 패킷 스위칭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기존 전화망의 독점, 자원 독점에서 자원 공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 시도를 언제 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원 공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게 우리나라 고속도로인데요. 전화망 여기 계신 분들은 교수님들 빼놓고는 그 소위 랜선 전화를 써보신 분들이 없어서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름 고심을 한 건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1차선을 내가 쓰게 예약을 해놓고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약을 해놓으면 우리 회사 차들만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화망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망이 물론 서울에서 뭐 대전까지는 경부선의 1차선, 대전에서 대구까지는 2차선, 대구에서는 부산까지는 다시 1차선 이렇게 예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노선을 나 혼자만 독점해서 쓰던 것이 전화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방부에서 이 효율이 너무 낮다.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보면은 이 회선을 깔아놓고 그거를 둘만 쓸수 있게 이렇게 딱 빼놨는데 사람이 한쪽이 떠들 땐 다른 한쪽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망의 효율이 무조건 둘이 아각대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지 않는 다음에는 효율은 무조건 50%.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보면은 얘기하다 숨 쉬고, 얘기하다 숨 쉬고. 그래서 숨 쉬는 부분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전화망의 효율이 실은 10%,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착안을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보내려는 정보를 지금 자동차들이 그냥 사람 태우고 가는 것처럼 패킷이란데 정보를 담아서 따로따로 보내자라는 아이디어로 국방부에서 패킷 스위칭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969년에 패킷 스위칭이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패킷 스위칭 구현도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컴퓨터의 엄청난 2차 대전의 승리가 암호해독 뭐 이런 걸로 우리 알란 투어링 상을 만드신 그 투어링의 업적처럼 영화에서도 다 보고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컴퓨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투자를 하면서 이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들이 미국과 영국과 그다음에는 불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데이비스라는 분은 패킷 네트워크를 구현했다. 그다음에 루이 푸잉 분은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를 구현을 했다. 폴 바라는 메시지 블록 이름은 메시지 블럭이지만 결국 패킷이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레너드 클라인락 같은 분은 여기서 이론을 하시는 분들, 특히 상공과의 OR 쪽을 하시는 분들은 큐잉 시어리의 이론을 다지신 분입니다. 레너드 클라인락. 그래서 이네 분이 패킷 스위칭의 기초를 다듬고 또 이론을 만드신 분들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망과 다른 인터넷의 특성이 이렇게 회선을
모노폴라이즈 독점하지 않고 패킷으로 정보를 쪼개 나눠서 보낼 수 있는데 그 패킷들이 각각의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스위치와 라우터에서 스토어 앤 포워드가 된다. 이렇게 쭉 물흐르듯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킷의 단위에 자동차같이 단위에 사람을 싣고 이게 일단은 게이트웨이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러면서 아까 스토어 앤 포워드 개념이라는 거, 물 흐르듯이 그냥 처음부터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 일단 다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휴게소에 가는데 차가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 내렸다 타고 하나 쭉 이런 거가 아니라 내렸다 하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버스티하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통신선을 독점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통신선을 100%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고 버스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지 않고 올 때는 패킷이 여러 개 한꺼번에 왔다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도 말을 쭉 하다가 잠시 쉬어요. 그러니까 저도 더 굉장히 버스티합니다. 제가 제 말한 것이 이제 디지털 오디오가 디지털 디지타이스가 되면 제 보이스도 굉장히 버스티한 트래픽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우팅을 패킷 단위로. 옛날에는 제가 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공사에 전화를 해서 나갈 거니까 비워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노선은 내가 쓸 테니까 비워놔. 그리고 일단 비워놓으면 서울에서 출발한 차가 그냥 쭉 똑같은 길을 통해서 우리 회사 차들은 다그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데 라우팅은 여기서는 패킷 스위칭에서 패킷 단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전화를 하면은 내 인터넷 전화를 하면서 만들어진 패킷들이 다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누구는 어떤 패킷은 뭐 구로 전화국을 통해 갈수 있고 구로 전화국에 잠시 문제가 있으면 해와 전화국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몰라요. 하지만 라우팅은 패킷 단위로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터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코어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장비에 너무 무슨 기능이 많이 들어가니까 복잡하고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터넷 코어는 단순하게. 복잡한 기능들을 통신 장부에서 빼내면서 단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텔리전스는 애주로 보낸다는 거. 그래서 코어는 덤하게 남겨놓자라는 게 인터넷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은 인터넷을 만든 분들이 2004년에 이미 투어링상을 받으셨어요. 빈트서프하고 로버트 칸두 분이 받으셨는데 이분들은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인 TCP/IP 설계와 구현을 통한 인터네트워킹에서의 선구자적인 업적과 네트워킹 분야에서의 리더십으로 투어링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인 TCP/IP는 이분들이 첫 번째 설계를 했고 또 구현까지 하셨습니다. 이더넷은 TCP/IP와 그 밑에서 돌아가는 요소 기술이에요. TCP/IP 밑에는 이더넷도 돌아갈 수 있고 무선 와이파이 기술도 돌아갈 수 있고 셀룰러망 기술을 이용을 해서도 패킷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위에는 TCP/IP라는 설계가 있어서 밑에 어떤 요소 기술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위에 있는 웹 서비스들이 밑에 있는 기술에 애그노스틱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킷 스위칭의 기술이 이제 60년대 연구가 되면서 60년대 말에 구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초에 이런 패킷 스위칭 기술에 기반한 구현체들이 딱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IBM의 토큰 링도 있었고, 제너럴 모터스조차 토큰 버스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실은 70년대 이더넷하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이더넷이 살아남았느냐? 1번, 토큰이 없어요. 그 토큰이 간단하고 좋고 아마 큰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데 토큰링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토큰이 없어지는 순간 네트워크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토큰링이라는 거는 토큰이
증표잖아요, 증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토큰이 있는 사람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토큰 들고 있으면 막 패킷을 주다가 보내다가 보낼 게 없으면 토큰을 남을 줘요. 그럼 토큰 받은 사람이 이렇게 쓰고. 그래서 나름 자원 공유를 하는 룰이 있는데 문제는 그 토큰을 갖고 있던 컴퓨터가 죽어요. 그럼 토큰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큰을 새로 리셋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네트워크 망 관리를 하는데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토큰 관련된 기술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 살아남았는데 이더넷이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그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더넷을 만든 맥케프님 박사님의 파란만장했던 박사학위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분이 69년에 하버드에 박사과정 등록을 하세요. 근데 실제 연구는 하버드 지도교수가 뭐 이쪽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MIT 프로젝트 맥에서 MIT에 있는 미니 컴퓨터들을 알파넷에 연결하는 과제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서 그냥 지도교수 따로 있고 가서 연구하는 거 따로 해도 되는 분위기라서 했는데 심지어 이 알파넷에 연결하는 과제가 제법 성공적이었는지 72년에 박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제록스에 취직도 했어요. 제록스에서 잡 오퍼가 나갔어요. 근데 박사 심사 탈락했어요. 너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맥케프 박사가 좀 쉬었다 오겠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지 뭘로 갔는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알로하넷이 있어요. 알로하넷은 하와이에 섬이 큰 섬이 5개가 있습니다. 큰 섬이 5개가 있어서 큰섬 5개를 연결하기 위한 패킷 스위칭 무선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를 유니버시티 하와이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알로하넷인데 그 알로하넷이 동작하는 원리를 보면서 야 저거 참 훌륭하다. 무릎을 탁 치고 그 와중에 알로하넷에 버그가 몇개 있다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그거를 박사학위에 추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하버드에서 이거 출판도 안 해줘서 출판은 MIT 테크니컬 리포트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목도 패킷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요새는 절대로 논문 제목 안 돼요. 너무 하이레벨 지네릭한데 요때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저렇게 패킷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뭐 교과서 제목 같은 걸로도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록스에 이제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아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록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스니커넷을 통해 전달됐다고 그래요. 스니커넷이 별게 아니라 스니커 바처럼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디스크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옮긴 거예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때만 해도 USB는 아시겠군요. USB에 담아가지고 저쪽에 옮기고 하는 거 그게 스니커넷이에요. 그렇게 데이터를 옮겼는데 제록스에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컴퓨터 프린터 등이 제록스에 한 수천 개가 있었는데 그런 장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구현을 하라는 임무를 맥케프 박사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네트워크 구현체가 2.49 Mbps. 이게 왜2.49 Mbps냐 하면은 알토 시스템의 클락이 2.49 메가헤르츠였어요. 그래서 매 헤르츠마다 비트가 하나씩 나가는 그걸 이용한 맨체스터 코딩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네트워크가 구현이 됐습니다. 자, 2.49 메가bps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속도냐 하면 천리안 뭐 이런 모뎀 옛날 모뎀들 기억하시면 뭐 전화망에 뭐 100킬로비트, 뭐 수십 킬로비트 이런 수준에서 70년대 제록스에 있는 연구원들은 2.49 메가bps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여기 제록스에 가면 데이터가 메가 BPS 단위로 움직여 카더라가 얼마나 센세이셔널 했을지. 그래서 93년에 이제 첫 이더닉이 구동이 되고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메케프 박사님의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줄이 보면 이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요새는 보지도 못했는데 가끔 테레비의 캣5 이런 케이블 그 이더넷 케이블도 그 옛날엔 그걸로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왼쪽에 엑스퍼 돼 있는 데가 트랜시버, 그다음에 케이블 있고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에서 컴퓨터로 붙고. 그래서 요런 이더넷을 맥케프 박사가 이렇게 그 그린 스위치가 아마 요거는 아마 컴퓨터 박물관에 가겠죠. 요 그림은. 자, 그리고 이더넷이라고 디스트리뷰티드 패킷 스위칭 포 로컬 컴퓨터 네트워크스라는 논문을 76년에 CACM에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자가 로버트 메캐프하고 데이빗 버그스가 있는데 데이빗 버그스가 동료로서 거의 많은 일을 같이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상을 받는 데는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로컬 컴퓨터 네트워크예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는 단어도 아직 안 만들어진 76년대 논문입니다. 그래서 알로하 넷에서 도대체 하와이에서 서핑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이더넷의 핵심이 뭘까? 아까 토큰링은 토큰이 없어진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선관은 알로하 넷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션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무선으로 때리고 보내고 나서 내가 떠들 때 저쪽에서도 떠들었는지 안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떠들고 답이 없으면은 답이 다 정해진 기간에 안 오면 내가 떠들었을 때 저쪽에서도 떠들어서 쫑이 났구나. 그럼 다시 보내고. 근데 다시 보낼 때 백업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더. 근데 유선에서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 누가 보내는지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캐리어 센싱, 매체 사용 감지라는 기술을 이더넷에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는 내 거가 보내고 나서 내 과거가 다 보내고 이더넷의 길이만큼을 기다리면 내 거, 내 보낸 패킷이 저쪽까지 갔겠구나를 알수 있는데 다 보낸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다른 시그널이 오면 아, 내 거가 누구랑 쫑이 났구나. 컬리션 디텍션이 됩니다. 소위 그래서 CS 예, 충돌 감지 컬리션 디텍션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보낸 패킷이 다른 패킷하고 쫑이 났어.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 여기 학생들은 전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일 좋아하는 거 랜덤 알고리즘. 총 혼잡함을 인지한 순간 일단 전송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다시 보내야 될까는 랜덤 백업을 하게 됩니다. 임의로 물러나요. 이 조금 아주 간단한 도표를 보면 호스트 넷이서 이렇게 가운데로 다 똑같이 보내요. 그러면 쫑이 나요. 쫑이 나서 이 보낸 패킷들이 다 서로 어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럴 때 호스트 1, 2, 3, 4가 보내놓고 쫑이 났는데 누구랑 몇 개, 얼마나 쫑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분산 시스템의 어려움인데, 그럴 때는 이 호스트들이 다 일단 멈춰요. 그 다음에 랜덤 백어프를 해요. 그 주사위를 돌리는 거야. 호스트 1, 호스트 2, 호스트 3, 호스트 4다 주사위를 돌려서 주사위에 나온 만큼 기다리는데 또 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랜덤 백어프라는 개념은 실은 분산 시스템에서는 너무나 널리 쓰이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더넷에 처음 적용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용을 해서 이런 캐리어 센싱, 미디어 액세스, 콜리전 디텍션, 앤 랜덤 백어프 기술까지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이더넷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업 방식은 TCP 컨제스션 컨트롤, 와이파이 같은 다른 통신 프로토콜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웹 서비스 만들 때도 쿼리 갔는데 뭔가 느리다?
백오프 한다. 그 익스포넨셜 백오프, 랜덤 백오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통신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제법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70년대 만들어진 이더넷이 최근에는 83년에는 IEEE 802.3으로 표준이 채택이 되었고, 초기에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서만 쓰였는데 요새는 장거리에도 적용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이더넷 표준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돌리는 이더넷 따로, 구글이 돌리는 이더넷 따로 해서 프로프라이어리티한 이더넷으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맥카이프 박사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 보면 79년에 제록스파클 나와서 쓰리컴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이게 84년에 상장했을 때 그리고 99년에 영업이익이 5.7 billion US달러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2010년에 HP에 인수됐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메달 오브 어너, 그 다음에 2003년엔 마코니 어워드를 받으셨고, 2007년엔 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UT 오스틴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MIT 시세일에 연구 교수로 계시고요. 2023년에 웹컨프에서 토링 어워드 어셉턴스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케프 박사님의 그 어셉턴스 스피치를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 맥케프 박사님이 우리하고 2007년에 이 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이 있는데, National Inventors 말고 National 그러니까 인터넷 홀 오브 페임이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이더넷이 커가는 데큰 도움이 됐는데, 아까 70년대 토큰 기반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다 경쟁을 물리쳤다 그랬는데, 80년대에도 이더넷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타 25 기술에 기반해서 전 국민한테 미니텔이라는 걸 나눠줬어요. 이것도 패킷 기술이고, 그 다음에는 80년대에 제가 석사 그리고 박사를 시작하던 무렵에는 ISDN, BISDN, ATM 뭐 이런 네트워크들 기술이 끊임없이 인터넷 기술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는 NSFnet이 민영화가 되면서 빈넷, 시넷넷, 이게 전부 다 TCP/IP 기술에 기반됐던 네트워크인데 따로 돌아가고 있던 네트워크들이 인터 네트워킹이 되면서 합쳐지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덱, IBM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따로 돌렸어요. 그래서 학회에서 90년대에 IBM 사람들 만나면 자기네들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통신을 하고 그랬어요. 되게 부러웠는데. 근데 그런 네트워크들이 90년대엔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웹이 90년대 웹브라우저가 만들어지면서 89년에서부터 91년 사이에 파일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NSFnet이 민영화되면서 이 많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쓸까? 웹브라우저 나오고, 그러면서 HTML, HTTP 프로토콜과 브라우저를 처음 만든 공으로 팀 버너스리 박사님이 2016년 투어링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인터넷 홀 오브 페임. 아까 인터 내셔널 인벤터스 홀 오브 페임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인터넷 홀 오브 페임의 수상자들인데요. 어떻게 여기에 다 모여 계셔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고아라고 미국의 빌 클린턴 시절 부통령 하셨던 분도 있고요. 팀 버너스리, 방금 말씀드렸던 투어링상 수상자. 그리고 여기 리너스 토르발스 해서 리눅스 만드신 분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분은 아까 그 패킷 스위칭 기술을 처음 이렇게 개념을 만들고 구현을 처음 구현체를 만드셨다는 프랑스의 루이프 부상, 영국의 도널드 데이비스, 그 다음에 미국의 폴 바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버트 칸 빈트서프 해서 네트워크 분야에 상을 그 투어링상을 받으신 분들이 다 인터넷 홀로 페임에 2012년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저희 학교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여기 정길남 교수님이 구석에 계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자, 그럼 투어링상을 지금 네트워크 분야에서 두번 받은 셈인데, 빈트서프, 로버트 칸, 그다음에 이제 팀 버너스리 분도 HTML, HTTP 프로토콜 만드셔서 했다 했을 때 다음 투어링상을 받을 만한 업적은 통신 분야에 뭐가 있을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벤 제이콥슨 같습니다. TCP 컨제스션 컨트롤을 만드신 분인데요. 아마 다음 사항을 받는다면 이분이 스트롱 컨텐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18년 튜링 상 수상자이신 이 제프 힌튼, 얀 르쿤,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들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아마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그 핵심 단어는 결국 그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컴퓨팅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컴포넌트가 되고 있다, 되었다. 그거를 이끄신 데에 큰 공을 세우셨다라고 저의 오늘 세미나에 아마 한마디 한줄그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AI 뭐 지금 너무 떠들썩하죠. 지금 저희 사이언스나 뭐 소사이티 모든 면에서 AI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컴퓨터 비전, 뭐 트랜슬레이션, 스피치 레코그니션, 뭐 드러그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심지어 애스트로노미 뭐 그런 사이언스까지도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AI가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는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그 뒤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제가 구글 바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새 생성 AI, 챗 GPT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딥러닝은 뭔가 인공적인 신경망을 사용해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어떤 머신러닝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사실 참석해 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센서블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딥러닝 기술이 저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분이 딥러닝의 발전에 혹은 딥러닝을 개척하신 데에 큰 공헌이 있다고 여기 ACM 소사이티에서는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께서 사실 같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뭐 스승과 제자 혹은 포스닥 뭐 프로페서 관계로 적게는 30년. 이 힌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딥러닝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한 것은 예를 들면 딥 네트워크의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정립한 것 또는 그딥 뉴럴 네트워크가 보이고 있는 어떤 흥미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발견한 것, 그리고 실용적인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공학적인 어떤 설계를 한 것,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딥러닝의 발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호락호락 쉬웠던 것은 아니다. 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딥러닝의 어떤 히스토리 같은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1950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튜링 어워드에 그 앨런 튜링의 어떤 그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이죠. 1950년도에 그러면 인텔리전스라는 건 무엇이냐?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분석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이 앨런 튜링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인텔리전스라고 말할 수 있다. 휴먼 인텔리전스의 버금가는 아티피셜한 인텔리전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시기입니다. 네, 그 시기에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인텔리전스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심볼릭 AI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커넥셔니스트 AI라고 하는데요. 심볼릭 AI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심볼 같은 걸 사용해서 로직을 기반으로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프로그래밍입니다. 내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로직을 짜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저렇게 해라. 그게 로직 베이스드 심볼릭 AI라고 하면 되고 심볼릭 AI라고 할수 있고요. 커넥셔니스트 AI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커넥션만 있으면 된다. 그 커넥션이 마치 어떤 동물의 신경망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또 이건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게 인스파이어 된 얘기고 결국에는 이 어떤 뉴런들을 잇고 있는 커넥션들의 스트렝스를 학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인텔리전스는 학습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요, 정답이랄까요? 지금 현재 답을 얘기를 하자면요, Symbolic AI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못해요. 무엇이냐?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그 사진 안에 어떤 일이 이뤄지느냐, 일어나고 있느냐를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픽셀이 뭐 요새는 하이 레졸루션인 이미지에서는 픽셀의 뭐 가짓수가 뭐 밀리언 단위를 넘어가는데 어떤 픽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라 이걸 코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러닝 베이스드 어프로치 혹은 뭐 커넥셔니스트 AI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어떤 오브젝트만 레코그나이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그런 어떤 서브티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캡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면 커넥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커넥션 스트렝스를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그게 이제 풀어야 하는 숙제였던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튜링도 포함해서 약간 시도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좋지 않으면 버리고 좋으면 테이크하는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하는 네트워크 모델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그 뉴럴 네트워크 첫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이 퍼셉트론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인풋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걔네들의 신호를 받아서 합쳐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물질을 전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떤 threshold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만 가지고 얘를 러닝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이게 안 되네요. 네. 이제 로젠블라시라는 분께서 1957년에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단점은 뭐였냐면은 학습은 되는데요. 이 strength, 그 connection, weight의 학습은 되는데 이 피처는 representing이 안 돼요. 피처는 learning이 안 돼요. 주어진 피처만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아웃풋을 내고 아웃풋이 어떠면 어떻게 학습을 한다.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요. 이 마빈 민스키라는 MIT의 AI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퍼셉트론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거기서 퍼셉트론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오케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알겠는데 엄청나게 리미테이션이 크다. 이걸 만약에 더 많이, 더 크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아마 학습이 안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의 윈터가 옵니다. 혹한기. 그투 패러다임이 이렇게 컴퓨팅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완전히 뭐랄까요?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이제 그러다가 1970년도 중반부터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아이디어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시가 되게 되는데요. 네, 1980년대입니다.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뉴런이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몰랐어요. 그 전까지 굉장히 뭐 뮤테이션 베이스드 메소드,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뉴런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학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거에 뭔가 효율적인 임플멘테이션이 나오면서 이 커넥셔니스트 AI들이 또 엄청나게 또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꽤나 리즈너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잘 돼요. 이런 디지 레코그니션 하는 태스크에서 굉장히 잘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뭐 제가 이 강연 오디언스 분들이 일반 대중분들이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그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잠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맥클럭 앤 피츠라는 분께서 처음 제안하신 뉴런이 이런 모델입니다. 마치 그 동물의 어떤 신경 전달 시스템을 본따서 만든 어떤 컴퓨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소마라는 바디가 있을 때그 안에 뉴클리어스가 다른 뉴런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트랜스미션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인풋 뉴런에서 어떤 시그널이 오면은 걔네들을 얼마나 내가 강하게 또는 약하게 얘를 내가 만들 것이다 해서 결정한 후에 다 합쳐서 걔로 이제 아웃풋을 내는 건데요. 이게 첫 뉴런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같은 거를 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랄까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인공적인 뉴럴 네트워크다, artificial neural network다, 마치 사람의 뇌를 닮은 그런 신경 전달 시스템을 닮은 artificial neural network다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앞으로만 forward propagation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예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커넥셔니스트 AI들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시그널들이 다음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다음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갈때 얘네들을 얼마나 내보내고 얼마나 세게 약하게 내보낼까를 이제 그 웨이트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웨이트가 정해짐에 따라서 피처를 학습을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를 그럼 어떻게 학습할 거냐? 얘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모델인 건 저희는 알아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 뉴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현할 수 있는 그 결과, 인풋이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variation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capacity가 큰 거는 알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그러면 좋은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트레이닝할 거냐? 이제 제가 딥러닝은 이제 기계 학습의 어떤 한 방법이라고 초반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슈퍼바이스드 또는 언슈퍼바이스드 트레이닝이라는 기법은 뭐냐면은,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계속 지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보여주고,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떤 뮤테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건데요. 뭐냐면 결과를 보고 얘가 좋다 안 좋다 그것만 보고 웨이트가 하나가 있으면 그 웨이트를 변형해 보고 좋으면 이런 쪽으로 나쁘면 이런 쪽으로 변경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수의 뉴런을 업데이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처음에 인풋이 주어졌을 때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먼저 하고요. 그럼 이제 그 프레딕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프레딕션이 내가 원한 값과 얼마나 비슷한지, 가까운지를 계산을 해서 떨어진 정도 그 에러를 혹은 로스를 뒤로 다시 프로퍼게이트 한다고 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은 저희가 measure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하나는 그 체인 룰이라고 하는 캘큘러스만 사용하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얘도 뉴런이 많잖아요. 엄청 많을 수 있는데 걔네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했더니 그 다시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부흥이 오는 거예요. 80년도에 이제 이미지도 레코나이즈를 하기 시작하고요. 다양한 태스크가 꽤나 잘 동작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이게 커져도 뉴럴 네트워크가 커지고 뉴런의 개수가 많아져도 스케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사용하기가.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것보다는요. 그런데 잘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당시에 컴퓨터라고 하나요? 어떤 다른 심볼릭 AI에서 오는 어프로치들이라든지 기계학습 어프로치들이 어떤 모디스트한 사이즈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더 결국 잘했던 거예요. 퍼포먼스가 이해도 더잘 되고,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더 키우고 키우려고 했더니 그때는 또 백프로파게이션만 갖고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제프 힌튼 교수님 말을 인용을 하자면 큰 디서포인먼트가 옵니다. 이때 사회 분위기가, 이 아카데미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 NIPS, 당시 지금은 뉴립스라고 하는데 이 NIPS, ICML, CBPR은 지금 저희 분야에서는 탑티어 컨퍼런스이거든요. 당시에도 그랬고요. 근데 NIPS에 예를 들면 제프 힌튼 교수님께서 페이퍼를 서미션을 합니다. 근데 리젝이 돼요. 왜 리젝이 됐느냐? 커미티에 물어보셨대요. 근데 들은 답변이 뉴럴 네트워크 관련 페이퍼가 두 개가 서밋이 됐는데 두개다 억셉하기엔 너무 많아서. 네. ICML의 그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께서 페이퍼를 2007년이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닌데 페이퍼를 냈는데 리젝이 됩니다. 리뷰어가 뭐라고 하냐면 ICML은 뉴럴 네트워크 같은 페이퍼를 낸 애가 아니다. CBPR의 얀 르쿤 교수님께서 페이퍼를 냅니다.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테스크예요. 어떤 사진이 주어지면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당대 최고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보다 잘 됐어요. 근데 리젝이 됩니다. 코트 하자면 리뷰어가 네 페이퍼에는 전부 다 러닝을 통해서 너는 문제를 풀었다. 비전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 컴퓨터 비전 이라는 소사이어티의 사람들의 어떤 프레임 오브 마인드는 뭐였냐면은 아, 비전은 예를 들면 수식을 쓰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고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레코나이즈를 하고 그 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인드셋이 있었던 거예요. 러닝을 하면 안 된다. 설명 못 하잖아. 리젝 리젝 리젝. 네, 이러면서 이제 세컨드 윈터, 뉴럴 네트워크 윈터가 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죠. 딥 러닝이 이제 레볼루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네, 타임라인으로 보면 약간 부정확한데요.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2010년도, 2006년도, 2009년도, 2012년도 이때쯤에 이제 어떤 혁신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힌튼 교수님께서는 그거에 이제 이유를 공을 이두 가지로 돌려요. 하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서. 다른 하나는 컴퓨테이션이 이제 굉장히 강력해져서 많아져서. 그 전까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없었던 게 아닌데 라지 뉴럴 네트워크에 작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당연히
당연히 여러 가지 테크니컬 어드밴스들이 있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뉴런들을 랜덤하게 드랍아웃 한다, 아니면 뭐 이거 되게 단순한 액티베이션 펑션도 하나만 딱 바꿨더니 학습이 굉장히 잘 되는 뭐 이런 테크니컬 어드밴스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오고 지금 빛을 보고 있는 데는 데이터 그리고 이 컴퓨터 파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조금 긴장을 해서 막 그냥 넘어갔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얘기할 때 뭐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얘기하면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지금은 뭐 챗GPT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사실 이 어쿠스틱 모델링이라는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 혹은 커넥셔니스트 AI의 관점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첫 성공을 거둔 태스크였던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보이스가 들어오면은 어떤 음절 같은 게 있잖아요. 어쿠스틱 뭐 이런 음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recognize 하는 태스크예요. 이거를 이제 힌튼 교수님께서 제자분들과 처음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당대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기술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결과를 내시고, 그게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테크 컴퍼니들이 바로 스피치 리코그니션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같은 거 포함해서 바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이미지넷이라는 건데요. 2012년도에 여기 보시면 다른 똑같이 2012년대 챌린저들인데, 정말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컴퓨터 비전 그룹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거의 10% 이상 성능을 보이면서 완전히, 제가 이때 공부를 조금 시작했는데 세대인데, 완전히 그냥 딥러닝으로 마치 스위치 돌리듯 사람들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난 마진으로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밖에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은 도메인, 많은 태스크에서 이제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입니다. 어떤 한 랭귀지에서 뭐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같은 것도 나오고, 지금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말도 참 좋아요. 그렇죠? 트랜스포머.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어봤는데, 그게 뭐 처음부터 트랜스포머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뭐 급하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한 랭귀지에서 다른 랭귀지로 트랜스포밍하는 그 랭귀지 태스크를 위해서 나온 모델이 지금은 완전히 그 챗GPT를 포함해서 랭귀지 모델을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힌튼 교수님께서는 심볼릭 AI를 정말 끝내버렸다, 파이널 네일 인드 커핀이라고 하신다. 끝났다. 왜 그러냐?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야말로 정말 심볼릭 AI가 어치이브 해야 되는 아이디어란 태스크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볼이 인 들어오고 심볼스 인, 심볼스 아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랜슬레이션 심볼릭 AI는 이제 못 풀어요.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어드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직도 풀어야 될게 많은데,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에 노이즈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이 이미지가 판다인 거를 쉽게 recognize 하는 반면에, 뉴럴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조금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인 거를 모두 다 recognize 하시지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은 쉽게 그걸 recognize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논문도 이때 튜링상을 받고 바로 다음 연도에 또 제출하시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튜링 렉처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얘기는 튜링상을 이제 수상을 하시면서 또 그때 당시에, 아 근데 뉴럴 네트워크의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이 시냅틱 커넥션들을 시냅틱 리스폰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즉그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다소 인위적이다. 이게 사람을 닮지 않았다. 얘네들의 변하는 속도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불과 작년 12월에 연세도 많으신데 또 포워드 포워드 알고리즘이라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전혀 하지 않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컨셉츄얼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또 하세요. 네. 다 왔는데요. 네. 저는 오늘 그 어떤 이런 히스토리컬한 그 타임라인에서 잠깐 그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을 힌튼 교수님의 말을 빌어서 했고요. 저희가 지금 한 요 근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딥러닝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뭐 소사이티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크리티컬한 컴포넌트가 되고 있다. 네, 크레딧은 당연히 2019년 ACM FCRC 미팅에서 하신 힌튼 교수님의 렉처를 저는 따라했을 뿐이고요. 뭐 그 밖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금요일인데 참석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얘긴데요. 네. 제가 그 허깅 페이스라는 요새 잘 나가는 랭귀지 모델링하는 회사의 API를 빌어서 한번 제 얘기 사진 넣어봤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에러는 있다. 아직 우리 갈 길이 좀 남아있다. 당연히.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은이었습니다. 이제 암호학이 발전된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세 개의 페이즈로 나누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클래시컬 크립토그래피가 있었고 모던 크립토그래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드밴스드 크립토그래피라고 불리우는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튜링 어워드의 수상자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론적으로 큰 진전을 이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신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 이제 크립토그래피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The Art of Writing or Solving Codes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상당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Art라고 되어 있죠. Science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립토그래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 두 파티 사이에서의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걸 달성하는 방법이 일종의 아트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툴로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가 이제 지금은 프라이빗 키 인크립션 혹은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으로 좀 더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코드 혹은 이제 프라이빗 키 인크립션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시어리의 개념은 거의 전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시스테믹하거나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휴리스틱한 어프로치를 취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격이 나오니까 부서지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만들고 이 부서지고 만들고의 반복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시컬 크립토그래피의 시작은 이제 기원전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예전에는 뭐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카이사르 사이퍼라고 불리우는 건데 알파벳을 단순히 몇 칸씩 미는 방식으로 그 암호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일종의 시프팅 사이퍼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제너럴하게는 이제 알파벳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어떤 퍼뮤테이션 사이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조금 더 현대적으로 와서 사용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예제가 아마 애니그마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애니그마는 일종의 그 독일에서 개발되어서 20세기 초에 그 나치 군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어 있던 이제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톱니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딱 칠 때마다 이 톱니들이 특정한 비밀키에 의해서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그 플레인 텍스트와 사이퍼 텍스트 간에 이제 그 퍼뮤테이션을 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깨졌죠, 아시다시피. 그래도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킨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70년대에 IBM에서 발명했던 그 DE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NSA에 의해서 적당히 변형이 되어서 사용되어서 이제 77년도부터 표준으로 사용됐었고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뭐 NSA에서 의도적으로
시큐리티 레벨을 낮추거나 뭐 트랩도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많이 있어서 2001년에 이제 새로운 스탠다드인 AES가 만들어져서 현재 모든 디바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간략한 클래시컬 크립토그래피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트의 영역을 많이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요. 이제 여기부터 오늘의 목적인 모던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90년대에 리베스트라는 암호학자분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새로 디파인을 했는데 크립토그래피는 Practice and Study of Techniques for Secure Communication이라는 조금 더 제너럴한 데피니션을 그 텍스트북에 쓰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일단 저희가 달성하려는 목표도 조금 넓어졌고요. 단순히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데이터 인테그리티나 어떤 상대에 대한 어센티케이션 그리고 이제 퍼블릭키 세팅에서 이런 골드를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툴들이나 분석 방법들도 훨씬 더 리거러스하게 분석을 하거나 어떤 시큐리티 프루프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시큐리티 프루프를 제시를 하거나 이론적으로도 훨씬 더 풍부한 백그라운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일종의 이런 크립토그래픽한 마인드셋이 단순히 크립토그래픽뿐만이 아니라 제너럴하게 이제 그 보안 전체 분야에 조금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캐스천이 일단 그 전에는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 그러니까 두 파티 사이에서 키를 교환하고 그걸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두 파티가 미리 만나서 키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스파이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뭐 스파이들이 이런 조그만 코드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비밀번호로 쓰는 거를 그런 영화적 표현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혹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없이 어떻게 그렇게 키 교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두 번째로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제가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마다 그 다 서로 다른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키 관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퀘스천에 대한 대답의 시작이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고 1974년 머클로부터 이제 시작된 라인 오브 워크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였던 그 튜링 어워드인데 튜링 어워드 중에서 크립토그래피와 관련된 분들을 조금 뽑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95년에 수상하신 블룸이나 2000년대에 수상하신 그 앤드류 야오 이 두 분은 퓨어 크립토그래퍼라고 하기 힘들고요. 이제 시어리 오브 컴퓨테이션 전반에서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크립토그래피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 같이 하셨다는 거고 저는 오늘 이제 이 아래 세 개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상 순서와 이 페이퍼의 순서가 전혀 얼라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받으셨던 디펠만의 76년도 논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발된 RSA 그리고 마지막으로 80년대에 논문을 쓰신 이제 이 골드와서 미칼리 이 분들 순서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골드와서와 미칼리는 이 첫 번째 블룸의 그 지도를 받았던 학생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4년도에 이제 안타깝게도 방금 리스트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머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분이 학부생이었는데 그 UC 버클리에서 어떤 컴퓨터 시큐리티 코스를 듣는 와중에 프로포저를 내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냥 숙제였는데 7페이지짜리 프로포저를 냈는데 그때 인스트럭터였던 이 호프만 교수에 의해서 이제 리젝을 당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호프만 교수님은 이 일화로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뒤에 이제 이 머클이란 분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제 코스를 드랍한 다음에 계속 이 연구를 이어가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ACM에 제출을 75년도에 하는데 리젝을 당하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리서미션과 이제 디스커션 뒤에 결과적으로 78년도에 퍼블리시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다른 퍼블릭 크립토그래피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된 시점이어가지고 첫 번째 논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크레딧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상도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이때 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은 긴 다이어리를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크게 담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퍼즐을 이용하는 거였는데요. 퍼즐이란 이제 어떤 문제인데, 그냥 푸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고 아주 쉽진 않아서 적당한 노력을 들이면은 특정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냥 문제라고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만들려면은 그냥 키가 조금 짧은 인크립션 같은 거를 써가지고 키를 전수조사하면 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중에서 뭐한 분께 끝나고 우리 따로 좋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제 장소를 비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이제 레스토랑 한 10곳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퍼즐 안에다가 그이 퍼즐의 번호와 그 장소들을 이제 페어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즐을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분은 이 모든 퍼즐을 풀 필요는 없고요. 퍼즐을 랜덤하게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만 풀면은 그 퍼즐 안에 퍼즐의 번호는 몇 번이고 이제 뭐 장소는 어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럼 저한테 그 퍼즐의 번호만 퍼블리컬리 다시 리스폰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애초에 제가 퍼즐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퍼즐의 번호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정돈된 표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저는 바로 룩업을 해가지고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 퍼즐 번호만 보고 장소가 어딘지 알아내려면은 사실 똑같이 찍어서 퍼즐을 풀어가지고 그 똑같은 번호의 퍼즐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분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러닝 컴플렉시티와 그다음에 이거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다른 분들 사이에서 컴플렉시티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퍼즐 100개를 준비하고 받는 분은 퍼즐 그 중에 하나만 푸는 공을 들이면 되는데 이걸 공격하려면은 퍼즐 100개를 풀어서 맞는 번호가 나올 때까지 풀어야 되니까 뭐 평균적으로 50배 이상의 컴플렉시티가 들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쿼드레틱 갭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저는 이제 N개의 퍼즐을 만들고 푸는 사람도 이제 N 정도의 에포트가 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N스퀘어 정도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하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 이거를 쿼드레틱 갭보다 더큰 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퀘스천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머클리라는 학부생이 UC 버클리에 실망을 하고 이제 스탠포드에 가서 다른 교수님들께 가서 이 아이디어를 쉐어하는데 그두 분의 교수님이 이제 이 DP와 헬만입니다. 이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온 기회를 굉장히 잘 잡은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두 분은 머클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잘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훨씬 더 포멀한 랭귀지를 이용해서 페이퍼를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쓰신 페이퍼의 제목이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 76년도에 바로 머클과 만난 다음에 바로 퍼블리시가 된 페이퍼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처음으로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혹은 이제 퍼블릭키 크립토그래피라고 얘기되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포멀하게 잘 기술한 페이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으로는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퍼블릭키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디스트리뷰트 해도 되고 아무나 이걸 이용을 해서 인크립션을 하지만 그 대신 받는 사람은 프라이빗키. 이거는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 되는 그냥 제 디바이스에 잘 보호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디크립션을 할수 있겠다.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이제 디지털 시그니처. 디지털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뭐 브라우저 같은데 이제 HTTPS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자물쇠 모양이 보통 이렇게 있는데 그거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 저희가 받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중간에 다른 공격자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이제 올바른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고 하면 이제 올바른 사용자로부터 잘온 것인지 확인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디지털 시그니처인데 이 디지털 시그니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퍼블릭 인크립션의 순서를 앞뒤를 바꾸면은 그 달성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I 헬만 이두 분이 이제 퍼블릭키 크립토그래피 디지털 시그니처 이 개념을 잘 정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DPI 헬만 키 익스체인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둘이서 키 교환을 하고 싶을 때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날 필요 없이 퍼블릭한 채널 상에서 키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토콜인데 수학적으로는 이제 디스크린 로갈리즘 프로블럼이라는 거에 디펜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까지는 이제 아트의 영역, 그러니까
특별히 뭐 수학적인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뭐 그냥 비트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함으로써 스킴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정수론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좋은 컨스트럭션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상이 다소 늦었는데 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2015년에 이 공을 인정받아서 튜링 어워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이 논문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에서 이분들이 키 익스체인지는 콘크리트하게 만들었어요. 이 디스크린 로갈리즘 프로블럼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의 개념은 만들었는데, 이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그 스킨까지는 제시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저런 거를 하려면 원웨이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웨이 펑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공개되자마자 여기 계신 세 분, 그 리베스 자밀 아들만 세 분이 굉장히 빠르게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해서 1년 만에 아 이렇게 만들면은 원웨이 펑션을 만들어서 퍼블릭 키 인크립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를 바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세 분의 그 성을 따서 RSA 스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 여기에 사용된 그 테크닉을 RSA 트랩도어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인티저 팩토라이제이션 문제에 기반을 해가지고 어떤 퍼블릭 키 인크립션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킴이 인터넷에서 오픈 SSL이나 뭐 TLS 프로토콜 같은 데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메일이나 파일 시스템 혹은 이제 이 RSA를 이용한 디지털 시그니처 스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보급이나 이런 게 빨랐기 때문에 그 공을 조금 더 먼저 인정받아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2002년에 튜링 어워드를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그래도 테크니컬한 거를 하나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퍼블릭 키는 굉장히 큰 프라임 두 개를 뽑아가지고 P 곱하기 Q를 N으로 세팅을 하고, 이제 D와 E 같은 어떤 적절한 인티저를 뽑아가지고 인크립션은 그냥 메시지에 2승을 하고 디크립션은 다시 사이퍼텍스트에 D승을 해가지고 뭐 모듈러 N을 취하면은 복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N을 팩토라이즈를 하면은 시스템을 깰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프라임 두 개를 뽑으면은 그거를 팩토라이즈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믿음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스킴입니다. 제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시어레티칼리 이 RSA 스킴을 부수는 게 팩토링만큼 어렵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RSA를 깨는 그냥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팩토라이제이션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2020년에 250자리 수의 팩토라이제이션을 실제로 성공한 연구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로 치면 830비트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RSA는 이제 뭐 2048비트라던가 아니면 4096비트 정도의 숫자를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수준으로는 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물론 이제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제 인테저 팩토라이제이션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니까 RSA가 쓰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퀀텀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컴퓨팅 파워가 올라갈 때까지는 아직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올라가면은 프라임 사이즈를 더 큰 걸 써서 또 도망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계 믿음으로는 앞으로 수십 년 정도는 더 이거를 프랙티컬리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약간 중론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쓰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일화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가 이제 earliest publicly know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90년대에 알려진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60년대에 이미 어떤 영국인 수학자분이 이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의 개념과 RSA와 사실상 이퀴벌런트 스킴을 다 만든 게 수십 년 뒤에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그때 영국 어떤 정부 어떤 기관 소속이어가지고 그때는 이게 어디다 쓸지 잘 모르겠고 아직 컴퓨터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점이어가지고 그게 기밀로 클래시파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90년대에 밝혀져가지고 사실은 여기 알고 있는 것보다 5년 이상
이전에 이거를 개발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졌는데 그분은 이제 아무런 크레딧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좀 잡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즈로 넘어가는 연구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제 76년과 77년도에 퍼블릭키 크립토그래피 개념이 이제 쫙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골드와스와 미칼리 이 두 분은 UC 버클리의 그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아까 그 95년도에 튜링 어워드를 수상한 이 블룸의 그 지도 학생으로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포커 그 전화상으로 포커 게임을 할까? 근데 이제 사실 포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뭐 카드 셔플링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드로우하면서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그거를 봐야 되고 배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의 도움 없이 그냥 전화로 순수하게 그냥 포커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 보이지만 달성 가능한 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이 80년대와 82년도에 두 개의 페이퍼를 연속으로 퍼블리시 하는데 둘 다 probabilistic encryption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서 했던 키 퀘스천이 what is the secret?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시스템을 만들 때 뭐가 정말 비밀 정보고 뭐가 정말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거는 암호 스킴들이 갖춰야 될 포멀한 어떤 시큐리티 데피니션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것들에 대한 관계도 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데피니션들이 오늘날까지 이제 크립토그래피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탠다드 데피니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어리티 파운데이션을 다 구축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페이퍼를 평가한 나중에 이제 튜링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그 아티클에서 평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들이 암호학적인 시큐리티와 그거에 관련된 컨셉을 포멀라이즈하고 그걸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수학적인 툴들과 구조를 다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암호학이라는 것을 아트에서 사이언스의 영역으로 가져온 대표적인 연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게 이거를 대가가 할 법한 연구인데 대학원생 두 명이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이 두 분은 이제 2012년에 튜링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튜링 어워드를 수상을 할 때 컨트리뷰션이 두 개였는데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두 가지 시큐리티 데피니션을 정의를 했는데 시멘틱 시큐리티는 인포멀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어떤 공격자가 있을 때 이 공격자는 사이버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시크릿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인포멀한 데피니션이고요. 시멘틱 시큐리티에. 그 다음에 사이버 텍스트 인디스팅기셔빌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 두 개에 대응하는 사이버 텍스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이버 텍스트가 어떤 메시지에 대응하는 사이버 텍스트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구별 불가능하다는 개념이 사이버 텍스트 인디스팅기셔빌리티입니다. 사실 조금 다르지만 위에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앱스트랙트한 개념이잖아요. 그냥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 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론적으로 포멀하게 표현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인데 이 두 분은 어떤 시뮬레이션 패러다임이라는 걸 제시해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공격자가 어떤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보고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스스로 시뮬레이트해서 실제 게임과 구별을 할 수가 없으면은 당연히 시크릿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거다. 약간 좀 말이 어렵지만 이런 식의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가지고 이 시멘틱 시큐리티의 포멀라이제이션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사실상 이퀴벌런트한 데피니션이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이 사이퍼텍스트 인디스팅기셔빌리티가 현재 일종의 스탠다드 데피니션 같이 쓰이게 되는 이론적인 바탕이 이분들의 연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데피니션을 흔히 말하는 게임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게 현재 모던 크립토그래피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뭐 게임의 일종인데 뭐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메시지 두 개를 주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를 인크립트한 상황과 두 번째 메시지를 인크립트한 상황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일종의 indistinguishability definition이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이 이 시큐리티 데피니션에 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시큐리티 데피니션을 달성을 하려면은 인크립션 스킴은 반드시 랜덤마이즈 되어야 한다. 무조건 프로바빌리스틱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쪽의 논문의 타이틀부터가 프로바빌리스틱 인크립션인 게 이 논문 이전에는 프로바빌리스틱 인크립션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와 키를 넣으면은 디터미니스틱하게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이분들이 증명을 한 거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시큐리티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크립션 과정에 어떤 랜덤니스가 들어가서 프로바빌리스틱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플레인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사이퍼 텍스트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는 프로바빌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걸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고 실제로 이 요구되는 시큐리티를 만족하는 스킴도 처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념 만들고 컨스트럭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아트에서 사이언스로 온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서머라이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는 어드밴스드 크립토그래피인데요. 이제 이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그 사이언스의 영역으로 오면서 저희가 퍼블릭 크립토그래피 인크립션도 만들고 디지털 시그니처도 만들고 걔네들의 시큐리티 프루프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서처들이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암호학의 역할을 여기서 더 확장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어드밴스드 크립토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튜링 어워드와 보다는 이제 조금 크레딧이 작을 수 있지만 이제 시어레틱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논문들에게 수상되는 괴달 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비교적 짧아가지고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튜링 어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노벨티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가져온 임팩트까지 이제 다 봐서 이제 보통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페이퍼들에게 수상되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 암호 쪽에서 가져가는 포션이 큰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골드하소 미칼리가 그 튜링 어워드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사실 이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괴델 프라이즈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수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2015년에 와가지고 튜링을 받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어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나 러닝 인 에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 풀리 호모르피 인크립션 이런 테크닉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크립토그래피에 속하는 테크닉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괴델 시어리 쪽에서는 조금 더 먼저 컨트리뷰션을 인정받아서 이런 상들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드밴스드 크립토그래피가 뭐냐면은 이제 러프하게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인크립션이나 디지털 시그니처를 넘어서는 그 모든 암호학적 테크닉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컴퓨테이션 영역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들을 그 어드밴스드 크립토그래피라고 하고 제일 대표적인 툴들로 제로 날리지 프루프나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뭐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호모르피 인크립션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거 네 개가 가장 그래도 비교적 프랙티컬한 툴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이제 대표적인 예제들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게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물론 머신러닝의 그 성장과 함께 데이터 기반 산업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의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그것의 리턴으로 IT 회사들이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치 기반 서비스 아니면 제 헬스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뭐 파이낸셜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택스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제가 제 구매 내역 같은 거를 제공을 하면 이제 뭐 쿠폰이나 뭐 맞춤형 광고를 한다던가 등등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들은 전부 다 저희의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로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산업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쉽게 만들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왜냐면은 저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정보를 모으면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수한 서비스 제공 목적을 넘어선 어떤 오남용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있어야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어드밴스드 크립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믿음은 어떤 트러스티드 엔티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모델, 어떤 모든 계산은 사실 그 트러스티드 파티 없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튜링 어워드를 받으신 분 중에 이제 그 앤드류 야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야오라는 분이 이제 1982년에 제시한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밀리언웨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두 밀리언웨어가 만나가지고 누가 더 부자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각각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누가 더 부자인지만 알고 싶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밀리언웨어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어드밴스드 크립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받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로날리지 프루프 테크닉을 만든 게 이제 아까 골드하트 미칼리, 레고프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아까 그 정보의 노출이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연구를 한 끝에 저희가 원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사실인 것만을 증명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정보는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이런 제로날리지 프루프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테크닉은 최근에 그 크립토 커런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저희의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다 퍼블릭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큐어하지만 프라이빗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뭐 예를 들면 GKC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제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노출하지 않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NPC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튜링 어워드를 받은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이거에 관련된 거였고요. NPC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계산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각각의 인풋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의 모든 월급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각각의 월급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월급의 평균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쪽에서 그 방금 등장하신 그 야오라는 분이 그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갈블 서킷이라는 개념을 했었고, 이게 이제 튜링 어워드를 받으실 때 이제 약간 사이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 정도로 그 인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골드하스 미칼리가 또 빠지지 않고 여기서 또 GMW라는 또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갖 곳에 좋은 페이퍼들을 남기고 있는 이제 좋은 연구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2006년에 개발이 됐는데, 한마디로 어떤 통계적인 계산을 할 때 굉장히 그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구글에서 어떤 이모티콘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이모티콘 사용 빈도를 다 물어보면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모으긴 모으는데 각각의 데이터에 굉장히 큰 에러를 더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에러들은 서로 다 텐슬아웃 되고 그 실제 측정치에 굉장히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통계적 결과를 얻어내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홈월프 인크립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프리미티브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받을 때 개인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서버에 보내면은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든 계산을 진행하고 저희에게 돌려줘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괴델 프라이즈를 받은 게 이제 이 분야에서 나왔었고요. 저도 이쪽 분야에 관련 연구를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늦었는데 그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